10월 4일 서울교회 해능에 자리 잡고 있는 육군사관학교에서는 4년간에 걸친 교육훈련을 통하여 명실공히 대한민국 육군장교로서의 자격을 구비하고 영약 첫걸음을 내디디는 156명에 대한 졸업식이 성대하게 거행되었습니다. 21발의 예포가 울린 다음 대통령 각하께서는 졸업생과 생도대를 일일이 사열하셨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상에 빛나는 김성진의 3명의 우등생에게 상장과 상품이 수여된 다음 미 극동지상군 사령관 화이트 대장의 축사가 있었고, 다음으로 육사창군의 은인 맨프리드 장군이 대한민국 국군의 비약상을 찬양하고 앞날의 영광 있기를 축복했습니다. 이어서 우렁찬 군악소리 해능의 맑은 공기를 진동하는 가운데 예복으로 단장한 졸업생을 선두로 각 생도대에 장엄한 분열 행진이 벌어졌습니다.